진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너프건이 있는 겁니다. 바로 수정탄 너프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좀 위쪽으로 나가는구나.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만한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 이 꾹TV의 너프 영상을 쫙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새로운 컨셉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었죠. 그리고 심지어 외계인한테 기술 같은 걸 물어봤는지 다트를 쏘게 되면은 총알이 휘는 그런 커브샷까지 실제로 할 수가 있는 신기술까지 탑재해가지고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꾹TV가 장난감 가게에 갔더니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너프건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쪽. 짜자잔, 너프 프로 젤 파이어입니다. 어떤 녀석인지 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졸졸졸졸졸졸 출발. 꼬고리. 이 젤파이어가 무슨 총인가 찾아보니까 기존의 너프 같은 경우에는 총알을 요 말랑말랑한 스펀지 다트를 약간 고집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요 틀을 깨버리고 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 연호알 가득 찬 거 보이세요? 바로 수정탄 너프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너프 프로 젤파이어 미스틱이라고. 미스틱이 무슨 뜻입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틱 신화적인, 보기에는 그렇게 신화적인 느낌은 안 든다. 이쪽에 보시면은 수정탄이 10,000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탄창은 무려 800발. 오, 그리고 약간 충전 방식이네. 너프건에서 충전 방식이 있었나? 아, 요거를 충전해서 쓰는 건가 보다. 충전선과 물에 뿔려 쓰는 수정탄 10,000발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웬 뚜껑이 들어가 있어? 이거 만드시다가 음료수 드셨어요? 오. 아니 고급스러워지긴 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어두운 빛이 돌아가지고 회색 느낌이 나고 이런 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정탄을 담아서 쓰는 탄창이네요. 아, 요거 뚜껑이구나. 아 약간 느낌이 페인트총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드르르 하면서 페인트볼 넣거든요. 그런 느낌이네. 아, 설명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안전 is Google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눈에 튀거나 이러면은 혹시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어울려! 쓴 듯 안 쓴 듯 안 불편해. 오, 고글 잘 만들었시야. 아, 요쪽에 그 세미오토랑 오토, 이제 자동이랑 반자동 버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톱니바퀴 느낌으로 돼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쏴지지 마라. 엑스표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자동, 그 다음에 자동.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네요. 탁탁탁탁. 이 느낌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요 방화쇠 부분이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잠금 버튼이 요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당기게 되면 방화쇠가 당겨지지 않고 앞으로 하면 그냥 냅다 갈겨버리는 그런 버튼도 있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고 이제 개머리판을 쫙 눌러주게 되면 이야, 이렇게 아주 그냥 길다랗고 멋있는 개머리판이 등장을 하네요. 자, 그리고 요 배터리 넣는 부분은 권총 손잡이 요 밑에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넣어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오, 파란불 들어왔어. 전동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발로 하게 되면 우와, 근데 너무 시끄럽다. 자, 그리고 새로운 다트인 젤 펠릿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너프 같은 경우에는 쏘고 다트를 굉장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요 친구는 이제 환경에 무해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수정탄이기 때문에 요 친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한 3-4시간 정도를 불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3-4시간 기다려서 불려주고 올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뭐 우리가 자주 먹던 그 진짜 연어알처럼 생겼는데요. 특유의 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좋은 성분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건 맞는 것 같네요. 아까 그 한 봉지에 5,000발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5,000발을 흘려준 겁니다. 800발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확실히 장전이 뭔가 쉽긴 하다. 요 정도가 한 800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껴주면은 쏟지 않고 꽂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다 뒤집어주면 이제 장전이 되는 겁니다. 살짝 한번 맞아볼게요. 이게 너프에서 만들었으니까 요 손에다가 쏠 수가 있는 거야.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3, 2, 1. 절대 쏘지 마세요. 절대 손에다 쏘지 마세요. 서비스 뭐 사은품 같은 걸 하나 줬습니다. 그물망이 들어있는 이런 관역을 선물로 줬네요. 이거 설치해가지고 직접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탄이 굉장히 조그맣고 살짝 묵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너프건 중에는 가장 정확도가 좋지 않을까. 자,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케이 오케이, 좀 위쪽으로 나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 관약에 맞자마자 그냥 터져버리네 탄이. 오케이. 와 정확도 봐. 쏘는 맛이 맛있긴 하라. 연발로 놓고 한번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발 3, 2, 1. 이 쏘는 방식이 너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진짜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쏠 때도 너프건을 쏜다는 느낌이 아니야. 새로운 브랜드의 새로운 총을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밌는데요? 그리고 탄이 저기 맞으면 터져. 죽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있었네. 못 주워 못 주워. 자 그러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파워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랑 기존의 너프 시리즈들이랑 토너먼트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불리우는 너프 엘리트 플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화된 너프 라이벌 커브를 들고 왔습니다.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1단계로는 다른 수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말랑말랑한 속 알맹이에다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좀 기대가 안 되긴 하거든요. 멋있긴 해요. 이런 거 요런 기능이 멋있긴 한데 날라가버려. 이건? 아 맞았다! 아 맞았다! 살짝쿵 데미지를 주기 좋습니다. 그래도 파괴력이 살짝 있긴 하네. 자 이번에는 너프 라이벌. 아 얘는 뭐 저 뚫어버릴 것 같은데? 3, 2, 1. 어! 어! 너프건 다트는 요 정도 뭐 조금이 상처를 드는데 여기는 이만큼 다쳤어. 자 이번에는 젤파이어. 3, 2, 1. 확실히 탄이 조금만이니까 깊숙이 박히네. 주시하네. 탄이 막 박혀버리네. 라이벌과 젤파이어 진출. 자 두 번째로는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 바나나는 방금 마트에서 사온 아직 익지 않은 꽤나 단단한 바나나입니다. 한번 쏴보도록 하시죠. 바나나를 꺾으면 인정. 바나나 수능수. 오케이. 아 맞지만 끄떡도 안 합니다. 머리 날라갔다. 바나나 머리를 조금 쪼개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다. 젤파이어는 연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을 수 있지 않을까. 1, 2, 1. 갑니다 갑니다. 잠깐만 안 덮이니까 내가 못 쏜다. 아, 더 이상 잔인해서 못 쏘겠습니다. 모자이크죠. 거의 바나나가 다 젖었습니다. 오 확실히 이 연발에 심지어 800발이라는 그 연발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구리엔 장사 없다. 아, 이번 파괴력 테스트 우승자 젤파이어입니다. 박수. 너프 파괴력 1위 젤파이어로 오이 꺾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못된 오이. 못내면 왼수 오이. 3, 2, 1. 오 점점 쓰러진다. 점점 쓰러져. 점점 쓰러지고 있어. 이 정도면 상처라도 났겠지? 내가 꺾어버리기.